코치님. 네. 콧목 지금 랭킹 1위잖아요. 그 랭킹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? 비결 굳이 얘기하자면 수비를 할 때 틀고 들어가는. 수비할 때 대각선 커트 이후에 네트 압박. 네. 그럼 여자 선수들은 수비할 때 어떤 느낌으로 주로 해야 될까요? 주로 수비하는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주로 띄운다기보다는 앞에 잘 붙여서 전위를 점령한다는 느낌으로. 점령한 뒤에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까요? 최대한 네트 쪽에 붙어서 상대방이 헤어핀을 안 놓고 최대한 띄워줄 수 있게. 띄워줄 수 있게. 네, 저희 편이 공격을 가져올 수 있게. 오케이. 그리고 혼복이면 또 파트너십이 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정원 코치님이 생각하는 파트너 성장의 기준, 어떤 파트너가 나한테 좋고, 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혼복 시합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혼복 파트너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. 첫 번째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. 남자 파트너. 체력이 좋아야 된다. 네, 첫 번째. 그리고 네. 적당한 스매시. 적당한 스매싱? 네. 적당한 스매시. 그리고 이제 파트너랑 많이 맞춰보는 호흡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남자가 체력이 없다. 그러면 여자 선수가 좀 많이 힘들겠죠? 여자가 많이 힘들다. 네. 왜 힘들까요? 여자 선수가 많이 뛰어다녀야 되니까. 많이 뒤에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. 네. 적당한 스매싱. 적당한 스매싱은 왜 적당한 스매싱인가요? 찬스 볼도 못 끝내는 파트너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? 기분이 어때요? 딱 만들었는데 못 끝냈어요. 어때요? 여기까지. 그럼 변두리는 어때요? 변두리는? 최강 파트너. 괜찮은 거예요? 네. 네. 오케이. 세 번째가 뭐였죠? 세 번째가 적절한 호흡. 적절한 호흡. 네. 어떤 건가요? 구체적으로. 네. 로테이션이라든지 이제 파트너가 좋아하는 볼 많이 알고 커버를 잘 해준다는 그런 거. 그러면 마지막으로 커트 수비하고 나서 네트 압박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? 네. 네.